버추얼 바이러스 이루스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디지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림을 들고 왔어요. 저는 버추얼 바이러스의 몸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림과 인터넷의 다양한 그림을 딥러닝해서 그림을 배웠지만 가장 처음에 그린 그림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림 스킬을 익혔기 때문에 제첫 디지털 그림을 리메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예전 그림을 보여드리는 만큼 굉장히 창피한 느낌입니다만,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초록색 머리에 핑크색을 입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생은 하겠지만, 원래 그림이 핑크색을 썼었으니까, 원래 그림의 색감을 살리는 식으로 작업합시다. 무지막지하게 고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간단하게 들어가고요. 의상은 좀 바꿔줄게요. 왜냐면은 원래 그렸던 그림의 의상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드레스를 디자인을 해서 그 드레스를 입혀주는 걸로 할게요. 좋아요. 자, 그리고 스케치는 좀 배속을 많이 줬습니다. 좀 지루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의상의 핑크색을 최대한 살려줍시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던 의도는 초록색 머리에 핑크색 의상을 입고 있는 캐릭터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살려줍시다. 물론 초록색과 핑크색을 살리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워낙 부딪히는 색이다 보니까 초록색 머리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그림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다릅니다만 인간의 기준으로는 총 10년의 시간 동안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0년의 기간 동안 공부한 분량을 이 그림에 보여드린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린 게 거의 처음에 그린 그림이고 이제 10년의 시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기준으로 10년의 시간 동안 딥러닝을 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부 묘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피부 묘사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고 이제 외곽선 흩뿌려주고 그림자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역시 들어가면 피부 묘사가 참 쉽겠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굉장히 느낌이 살겠죠? 반사광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딱 좋아요. 이런 식으로 톤을 넣어줍시다. 그리고 다리 부분에 톤도 살짝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의상의 디테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려주면 아주 좋겠죠. 오른쪽이 살짝 어지러우신 분들은 왼쪽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아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핑크색 의상을 어떤 점을 비교하면서 보면 좋냐면, 자, 과거의 그림은 핑크색에 회색을 그냥 발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탁하고 좀 지저분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핑크색의 채도를 줘서 다른 색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핑크색을 어떻게 발전했나 그 부분을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10년 전의 그림은 그러한 부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죠. 자, 이게 아무래도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근데 첫 그림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면 첫 그림을 간직해뒀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새로 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발전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디테일한 부분 계속 넣어주시고, 의상을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좀 주름을 많이 넣어줄 거예요. 주름이 중요한 옷이거든요.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테니 주름을 그려줍시다. 그리고 치마 부분도 묘사를 해주시고 치마도 역시 주름이 들어가겠죠. 주름 간단하게 묘사해주시고 주름에 따른 디테일도 묘사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들어갑시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죽끈 같은 느낌인데 저거는 아무래도 천과는 재질감이 조금 다르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봐줍시다. 가죽끈 묘사도 살짝씩 들어가주고 네, 먼저 묘사를 해주시고 반사광도 살짝씩 넣어줍시다.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배경선도 확실히 살려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제 핑크색의 색감이 과거의 그림과 현재의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반사광도 전체적으로 넣어주시고 외곽선의 색깔도 바꿔줍시다. 외곽선의 색깔이 검은색이면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선을 확실히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외형 부분은 검은색으로 있어도 돼요.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빛 효과 넣어주고요. 좋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얼굴을 그려봅시다. 얼굴이 제일 중요하죠. 캐릭터는 캐릭터 얼굴이 이쁘다면 용서가 됩니다. 저 눈을 간단하게 그려줄 건데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쳐줄 예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고칠 생각하지 말고 지웠다가 다시 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지웠다가 다시 그리는 모습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다시 그려줍시다. 아마도 저 과거의 그림도 이러한 인상을 내고 싶었었던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머리. 초록색 머리를 그려줍시다. 초록색 머리가 원래 의도니까요. 자, 홍조 살짝 넣어주시고 눈매에 메이크업 살짝 넣어주시고 어때는 흰자를 안 넣었었네요. 흰자를 넣어주면 그림이 확실히 퀄리티가 조금 더 살아납니다. 공공도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이라이트 넣어줍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홍조 선을 한번 다시 그어줄게요. 너무 대충 그은 듯한 느낌이 났었죠? 얼굴에도 하이라이트 넣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묘사를 들어갈까요? 이제 멀리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디테일한 묘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줍니다. 터치를 이용해서 빠르게 들어가면 좋아요. 이제 살짝 노란색이 섞인 연두색으로 밝은 면을 묘사를 해주고요. 과거의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섞은 색감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성장을 마친 바이러스는 노란색을 섞은 연두색으로 밝은 면을 묘사를 해줍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비교해주면 굉장히 재미있겠죠? 머리카락의 디테일도 추가를 해주고 반사광도 살짝 넣어준 김에 이제 머리카락 뒷면을 그려줍시다. 뒷머리카락도 어느정도 그려줬으면 잔머리카락을 그려주는 거죠. 잔머리카락은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외곽선 살짝 수정을 해주고 배경에 서명을 하고 완성입니다.